20대 수협 직원이 고객 돈 11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무려 3년 동안 고객 수십 명의 이름이 도용돼서 거액이 대출됐는데도 수협 측은 까맣게 몰랐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완도 금일수협의 한 지점에서 거액의 고객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4일. 한 고객의 예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출 담보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수협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고객의 대출금은 직원 27살 김모 씨의 남편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. 수협은 직원 김 씨가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고객 25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모두 11억 6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예금을 하러 오면 그 신분증하고 우리가 도장을 제출하지 않습니까? 복사를 했는 모양이에요. 자기 집에 가서 인터넷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. 김 씨가 이용한 인터넷 대출입니다. 수협 예금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간단한 서류만 확인되면 예금액의 95%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미리 고객의 신분증 복사본 등을 확보해 놓은 김 씨는 이를 이용해 한 번에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 썼습니다. 매년 자체 감사를 벌이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해당 수협은 고객들의 피해 대출금을 모두 상환 처리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수협의 금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